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는 아주 선량하고 또 훌륭한 자성을. 그래. 당장 비상소집해. 네, 당. 벌써 눈치채시겠지만 정말로 비싼 그림이랍니다. 제 처만 아니라면 그걸 팔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소리를 치지 않은 거지? 그러게. 자베르 경남이 왜 저놈을 찾고 있는 걸까? 제 사랑이 되어주세요. 눈 안 감아요? 눈을 어떻게... 괜찮아요? 저... 책 좋아하시나 봐요. 저도 책 좋아하는데. 수학 읽을 줄도 알아요. 사랑이요. 하라. 네, 연극 무대는 이번 무대가 처음입니다. 훌륭하신 선생님들하고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. 저희 한 달 반 넘는 두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고요. 앞으로 저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네,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,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과 하면서 하는 연기는 이번 기회가 처음이어서 아마 그 이후에도 네,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장관장의 대사처럼 언제까지나 서로 사랑해라.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연극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오셔서 이 연극을 보시면서 이 어려운 연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삶의 가장 목적이지 않겠느냐.